탱킹 방울 토마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체육은 성질 보육원에서 일했다. 그곳에는 부모 없는 어린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2년은 넘게 그들과 생활하며 체육은 사랑이 부족한 자신이 모습에 설명해야 했다.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은 오히려 높은 산이 되어 입을 가로막았다. 자신은 송두리째 버려야만 줄 수 있는 사랑. 그 깊은 사랑의 체육의 세계는 너무나 힘겨웠다. 그것을 떠나야 한다고 여러 번 생각했다. 하지만 화처럼 예원 얼굴로 햇볕 아래 앉아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쉽게 그녀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다. 선정한 금발 머리의 원장은 아이들에게 매우 엄격했다. 체육은 그런 원장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그것은 이는 아이들에겐 엄격함보다는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둠이 내릴 무렵이었다. 어떤 할아버지가 영호의 멱살을 치고 호황한 앞마당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칫칫 물은 바나나 한 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니, 글쎄, 이 조그만 놈이 우리 집 바나나 조둑짓을 짜네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영호는 천적지 겁에 질려 그 옆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원장의 사과를 받고 할아버지는 돌아갔다. 그리고 영호는 원장실에 불러갔다. 바나나 왜 숨진 거야? 바나나 숨진 거야! 어서 말해!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열 살이나 된 놈이 왜 그런 짓을 해? 제일 큰 형이란 놈이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원장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고 있었다.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무리 먹고 싶다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선생님이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니? 원장은 총알이에서 피가 나도록 영호를 때렸다. 부담스러워하던 영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 그날 밤늦게 원장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양손 가득 바나나를 가지고 들어왔다. 원장은 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맡에 바나나를 한 개씩 주었다. 방문을 나서는 원장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어 있었다. 맑은 가을 햇살이 보육관 앞마당에 둥지를 틀었다. 그리고 한 대의 고추 차림된 돼지가 앞마당으로 날아들었다. 아이들은 덩어리처럼 마당을 뛰어다녔고 원장은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체육이 빨리 아래 서늘고 바지랑들을 세우고 있을 때 원장이 그녀를 불렀다. 김 선생님, 이거 좀 봐요. 어쩌면 이렇게 단스럽게 자랐을까요? 원장은 통화 맺어 있는 방울 토마토에 물을 주마 말했다. 원장 선생님이 매일같이 정상을 자랐잖아요. 웬걸요? 제 이름 피우느라 우리 못 준 적도 있는 거요. 선생님, 나는 이 방울 토마토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요. 초록빛 꽃꽂이마다 손가락을 움켜쥐고 가지에 매달린 모습이 꼭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
같거든요. 안녕은 빨갛게 익은 황금토마토를 오르만지고 있었다. 김 선생님,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엄한 때가 있지요. 생각만 줄수 없으니까 가끔 혼도 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을 컸을 때 부모 없이 살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 굉장히 했던 말은 오랫도록 그녀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늦은 시간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고 나서 제옥은 언장실로 갔다. 보육원을 떠나는 문제에서 언장과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꽃밭 앞을 지나고 있을 때 열려진 커다란 창문으로 언장실이 왕지 언장실 아니 들여다 보였다. 그 안에는 고급 숙인 영어가 제옥은 창문 아래에 서서 영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열려진 창문으로 두 사람의 말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다. 영호야, 어서 먹어. 이 바나나 너 들고 산 거야? 선생님도 드세요. 선생님은 아까 먹었으니까 어서 먹어. 그리고 지난번에 많이 아팠지? 제가 뭐 잘못했어요.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바나나가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와서 말하지 그랬어. 사실은 그거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정경수가 많이 아팠었잖아요. 살밖에 안된 경수가 온종일 엄마를 찾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경수가 하나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럼 클터가 말했지 그랬어. 난 그것도 모르고 아무리 그래도 훔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그래도 말해주지. 엄마가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데 안녕은 울먹이었었다. 제혁은 그 순간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충격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영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엄마라고 하면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지금은 모두들 자고 있으니까 괜찮아? 영호야, 엄마 한잔 와봐. 어서. 체육은 창문 안을 살며시 쳐다보았다. 안장은 영호를 꼭 끌어안은 채 우리 영호한테는 엄마가 늘 미안해. 엄마, 다음 알았지? 네, 알아요. 내가 영호 엄마라는 아이들이 알게 되면 많은 오해가 생길 거야. 그리고 생활하면서 아이들도 더 많이 상처받을 거고. 없는 저 어린 것들이 너를 얼마나 부러워하겠니? 저도 알아요. 엄마는 아이들 모두의 엄마가 되어줘야 하잖아요. 우리 영호도 이제 컸다 컸구나. 내가 중학생이 되면 동생들에게 말도 될 거야. 그땐 저 아이들도 지금보다는 더커 있을 테니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금 조심조심 꽃을 걸어 나왔다. 밤하늘엔 안개꽃처럼 하얗게 별을 그리고 그날 눈에 서로 별이 떨어졌다. 그녀는 저희 방으로 들어갔다는 난날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를 없애버렸다. 그때 가졌다는 심한 소리가 들어왔다. 이제 5살밖에 안된 평소의 소리였다. 엄마, 엄마, 엄마. 참 경수는 꿈을 꾸고 체육은 경수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가위 없은 얼굴 위에 살며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따스한 눈물이 그녀를 어루만졌다.